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2 국어 창비 3-2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사용된 논증 방법, 즉 귀납, 연역, 유출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부분이란 교과서 이외 지문도 있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논증 방법이 사용된 예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또한 교과서 지문 이외의 부분이 등장하였으므로 귀납과 연역, 유추가 각각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귀납, 연역, 유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이라는 것은 충분한 양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검토한 뒤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즉, 사례를 통해서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렇게 귀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연역이라는 건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귀납, 연역, 유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즉,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교과서 본문에서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객관적인 성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모양은 객관적인 성질이다. 결론, 모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연역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귀납입니다. 귀납은 사례들, 즉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위 글에서는 에펠탑의 사례, 그 다음 동양과 서양의 그림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사례, 마지막으로는 고전 음악에 대한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름다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성질이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추입니다. 유추라는 것은 유사한 속성, 즉 속성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마지막 결론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맛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유추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맛과 아름다움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성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움이 사물에 담긴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서론에서는 아름다움이 총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주관적 성질이다. 아름다움을 객관적 성질이다. 라는 상반된 관점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비교대조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성질이란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대로 인식되는 특성으로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모양이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 객관적 성질이지요. 누구나 세모를 보면 삼각형이라고 인식하며, 네모를 보며 사각형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모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객관적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를 사용하는 연역이라는 논쟁 방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소전제는 모양이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 객관적인 성질이다. 마지막 결론이 모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각각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현재 많은 프랑스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에펠탑이 완공된 직후의 평가는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 흉물스러운 철제 구조물을 얼른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에펠탑과 지금의 에펠탑은 그 모습에 별 차이가 없지만 에펠탑의 아름다움에 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에펠탑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에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과거에서 평가는 달랐다, 즉 부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펠탑은 그대로인데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즉 에펠탑의 아름다움은 사물에 담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에펠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비교 대조가 여기서도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네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다음 두 그림은 각각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와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옷 입은 마하로 아름다운 사람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두 인물의 생김새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왼쪽 그림 속 여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위에 정성스레 쌓아올린 머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오른쪽 그림의 여인은 시원스레 큰 이목구비 위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아름다움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가 나왔네요. 이 사례는 그림인데요. 신윤복이 그린 그림과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아름다운 사람, 즉 미인을 그린 작품들인데요. 왼쪽 그림, 즉 신윤복이 그린 그림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에 정성스레 쌓아올린 머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오른쪽 그림, 즉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그림은 시원스레 큰 이목구비에 헝클어진 머리, 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름다움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아름다움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는 주관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동양과 서양에서 미인에 대한 상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비교 대조가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다섯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음악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도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과 같은 서양의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고전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전 음악을 그저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자장가처럼 받아들이지요. 여기에서는 세 번째 사례가 등장하네요. 고전 음악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고전 음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상반된 관점, 여기에서도 비교대조가 사용되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그것에 관해 느끼는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성질인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사례, 에펠탑, 미인을 그린 그림, 고전 음악을 바탕으로 이 작가는, 이 글쓴이는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인 성질이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즉,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맛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을 여러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봅시다. 미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 단맛이나 쓴맛이 아닌 신맛을 느낄 것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등의 감각은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는 객관적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여기에서는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맛, 즉, 감각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평가, 즉,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성질인 맛, 그리고 그 맛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단이네요. 여덟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그 대상의 모양이나 색 같은 객관적인 성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에 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덟 번째 문단에서는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 즉, 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맛과 같이 아름다움도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마지막 아홉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크게 상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자신을 무조건 맞추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아름답게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글의 주제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4번, 그리고 17번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나, 다, 라, 마, 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번. 나. 전제의 참과 거짓의 여부에 관계없이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 나에서 사용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에서 사용된 것은 연역이죠. 연역이라는 건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이 사용됐다라고 할수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전제의 참과 거짓의 관계 없이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2번 답. 에펠탑은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예이다. 자,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에펠탑의 예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에펠탑의 현재의 평가와 과거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 모습에 별 차이가 없지만 평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번 선지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환경의 차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음을 알수 있네요. 3번 라. 동서양 그림에서 객관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가 동서양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정답이 될수 없겠죠. 4번입니다. 마. 시대에 따라 달라진 고전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 문단에서는 고전 음악에 대한 사람들도 반응이 다르다. 즉, 이거는 시대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사 문단인데요. 둘 이상의 대상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즉, 이는 유추에 관한 설명이죠. 사 문단에서 유추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 문단에서는 맛과 비교해서 아름다움 또한 주관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추가 사용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나에서 사용된 논증 방식인데요. 아까 나에서는 무엇이 사용되었다 라고 했었는지, 즉, 연역이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역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연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엽록체가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장미는 엽록체가 있는 식물이다. 그러므로 장미는 광합성을 한다. 연역의 대표적인 3단논법이 사용된 예시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은 연역이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은, 일을 할때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공부는 학생의 일중 하나이다. 공부도 계획을 세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또한 3단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연역이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디귿. 독서가 취미인 범인은 성격이 좋고 창의적이다. 병화도 독서가 취미인데 논리적이고 공부도 잘한다. 그러므로 독서를 취미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는 범이와 병화의 사례로 독서를 취미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날도 찾아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 즉, 계절과 관련 지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추론하고 있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에 사용된 논증 방법과 동일한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에서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유추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즉, 유추가 사용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죠. 1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의 대표적인 예인 3단 논법에 해당하죠. 2번. 2주 전 월요일에 눈이 내렸다. 지난주 월요일에 눈이 내렸다. 월요일에는 항상 눈이 온다. 즉, 2주 전 월요일과 지난주 월요일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월요일마다 눈이 온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으므로 귀납이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3번. 마라톤은 힘의 조절이 중요하다. 인생도 힘의 조절이 중요하다. 마라톤은 인생과 비슷하다. 즉, 마라톤과 인생의 유사한 점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추가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개미, 메뚜기, 파리, 모기는 다리가 6개다. 개미, 메뚜기, 파리, 모기는 곤충이다. 곤충은 다리가 6개이다. 이 또한 개미, 메뚜기, 파리, 모기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이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닭은 알을 낳는다. 참새는 알을 낳는다. 오리는 알을 낳는다. 이 동물들은 모두 조류이다. 그러므로 조류는 알을 낳는다. 즉, 닭, 참새, 오리라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여기서 또한 귀납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문 분석과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